연속 기획포도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지역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첨단과학과 산업의 중심도시 대전 유성구 신성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황주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행복한 우동소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 신성동의 수평기길에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 수평기길에 나가 계신 동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동소. 대전에서 가장 행복한 신성동을 소개해드릴 김창재입니다. 저희 신성동은 소개해드릴 곳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먼저 탄동천 숲 향기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걸으면서 이곳의 매력이 무엇인지 안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성동은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한민국 첨단과학과 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대덕 특구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지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숲 향기길에 들어섰는데요. 이곳은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단풍길로 너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분들은 이곳에서 매일 산책하고 즐거움에 빠지고요. 네. 또 인근의 박물관과 연구원들이 여럿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숲 향기길이는 탄동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나요? 예, 여기 연구단지 2천은 금병산 골짜기에서 이제 흐르는 게 생성돼서 이게 내려온 물인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공사도 하고 정리도 해서 아주 깨끗한 천이 지금 돼 있어요. 아이들과 가족 단위가 와서 힐링도 하고 상당히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사계절 아름다운 길을 계속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신성동을 둘러보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주민분들은 신성동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네, 신성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과학을 대표하는 곳이지요. 과학의 중심에 대덕 연구 개발 특구가 위치해 있고요. 엑스포 과학공원뿐만 아니라 박물관, 연구소 등이 많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는 옛 탄동에 자리를 잡았던 원주민들과 연구단지와 자운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거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다른 동과 다른 것은 저희 동은 한 달에 한 번, 다른 동은 3, 4개월에 한 번씩 밑반찬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항상 유성구에서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숲 향기길을 산책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좀 출출한데요. 신성동 하면 또 숯골로 유명합니다. 예, 제가 숯골 냉면을 먹으러 들어왔는데요. 이 숯골 냉면의 유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숯골 냉면에 대한 유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숯골 냉면은 그 옛날 그 이북 사람들 평양에서 6.25 때 평양 그 피난처예요. 피난처. 네. 한마디로 숯골이라는 그 고향이 지금의 이제 자운대로 이제 들어섰는데. 네, 그렇죠. 그 옛날 그 미국에서 해먹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한 게 이게 숯골냉면입니다. 아, 그러면 육수와 면의 차이점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모미를 사용한다는 것 같고 동치미를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동치미하고 당육수를 쓰거든요. 당육수하고 동치미의 이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예. 저는 국물부터 쭉 들이켰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먹죠?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 맛. 캬. 계속 젓가락이 가는데요. 사장님도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곳은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2012년부터 동네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육아와 방과 후 교육을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인 마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로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 마실의 회원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을 공동체 마실은 어떤 곳인가요? 네, 마실은 현재 6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동네 안에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고 싶고 네. 또 신성동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되는데 저희가 좀 일조하고 싶어서 신성동 안에 있는 금성초등학교에서 네. 금요일마다 놀이를 6년째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거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엄마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참 즐거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이들이 일단 놀이는 사람의 기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근데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마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 입이 귀에 걸렸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놀이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이뿐만 아니고 어른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우리 회원님들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주시고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성동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한마음 축제와 마을 콘서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행사들이 1년 내내 풍성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앞으로 대전의 랜드마크인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주민 건강을 책임질 종합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대덕 연구단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역량을 갖춘 대전의 중심 동네로 성장할 것입니다. CNB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쉽게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는 우동소,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NB 뉴스 황주영입니다.